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A바 학생의 숙제를 참석할까 하는데요. 일단 오늘 온거 암기 파일 통계 먼저 보고 시작을 할 건데 할게 지금 현재 없어요. 그죠? 새 카드가 고갈된 상태이고 오늘 학습한 시간 해봤자 2.93분밖에 안 되고 지금 뭐 제가 준 2760개의 카드 맞춤으로 준 거잖아요. 그거 전부 다 지금 거의 장기기고 다 밀어넣었기 때문에 새로 뭘 줄지를 좀 생각을 하고 가야 될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중요한 건 저희는 지금 영작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작을 위주로 볼 거고 암기 한 것도 나오고 있네요. 오케이, 일단 영작 봅니다. 시간 계속 기록하면서 볼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그거고 아마도 오늘 시점부터 6화 원칙 제가 추가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죠. 더 쉬웠을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 0의 00부터 갑니다. 6화 원칙으로 의문문을 만드는 거잖아요. 쉬워요, 그럼. Who made the program? 0, 1, 1이죠. 계속 볼게요. 8분이면은 10분보다 짧잖아, 그죠? 그러면 전부 다더 빨리 됐다는 건데 이게 더 쉬울 겁니다, 아마도. 36 아닌가? 35. 불편하게 이걸 배치를 해놨네요. 칸을 안 맞춰가지고. 애초에 맞추고 시작을 하지. 'Who do you think is right?'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Whose theory is right? 1의 02였죠? 퇴어 저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1, 2, 4. When did 일단 when 넣고 생각하는 거 cat 보니까 의문사 grow 들어간 거, 그거는 그냥 의문사 먼저 나오면 된다는 under 거는 the 확실히 이해하고 있고. tree? 뭐였죠, 근데? tree? 그래서 1, 4, 1. 2의 1, 3. 느려요. When did you start that business? 2의 4, 4. 3, 1, 1. 4, Our home. 3, 4, 2. 느려. Who came이에요? 이거 틀렸습니다, 일단. 틀린 거 잡아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했는데 틀린 것들에 좀더 비중을 실어주는 게 맞고, 숙제에 대해서 암기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영작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영작 시간을 대폭 늘리던가 하겠습니다. 그게 낫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다음 문장을 바르게 고치시오 하고 왜 틀렸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요. Who came to our home이라고. 나는 house라고 하고 싶은데 home이라고 할게요.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뭐. 둘다 맞으니까. Who come to our home? came인데. Who came to our home? 이거는 뭘 알아야 되냐면은 who와 was은 주어를 바로 물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who 다음에 동사가 와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해했으면 좋겠고 쓰기 문제로도 편성을 해 놓을 거니까
받아쓰기를 이런 걸 해봐야지 진짜 잘 읽게 됩니다. 안 그럼 잘 걸로 되지 않아요. 4의 3. 백. What kind of dog bag 잘 넣었네요. What kind 넣는 거 보니까 it? 4에 30이에요. 일단은 4에 30인데 보조 문장을 맞게 하는지. What kind of the bag? The bag 이라고 안 해요. 여기 더 안 써요. of 다음에 What kind of 다음에 관사 안 써. 어는 쓰는데 더를 쓰나 내가? 아니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일단 기록하고 4에 59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하죠. 난 저렇게 안쓸 거야. What kind of bag is it? 이렇게 할 건데 When is it이잖아. 그러니까 더가 논리적으로 안 들어가야지 여기에. 아닌가? 이렇게 안 쓰는데 GPT한테 물어봐도 다음 문장을 다르게 고치시오. 여기에 대한 뚜렷한 설명을 해주기가 쉽지가 않은데 What kind of bag is it? 이게 맞아요. 이걸 일단 그럼 GPT한테 물어볼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게 여기 더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글로 따지면은 그 가방이 무슨 종류의 가방이죠? 가방이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칭하는 말이 지금 더가 그가 됐고 the what kind of 이거 is it 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겹쳐 쓴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쓸데없이 역전압 같은 그런 케이스인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겠다. 일단 이게 틀린 것 같은데 나는. 또 이렇게 나온 걸 보고 있으니까 자신이 없네. 다음 문장은 맞는 문장인가요? 하고 물어볼게요. 더를 함께 사용하는데 이게 what kind에서 그게 안 나오는 이유는 지칭되는 말이 여기 뻔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설명하자면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긴 해. 우린 그렇게 안 써라고 쓰는 게 맞긴 한데 그래도 이유가 필요하다면은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what kind of bag is it 이렇게 되고 어차피 이거 뭐야 해설 다볼 보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안 봐도 되긴 하는데 넘기면서 보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What 분명히 kind of bag is it? 됐죠? 근데 이게 왜 그런지를 말을 해줄게요. The bag이면은 이면 그 가방인데 what kind of the bag is it? 이라고 관사까지 쓰면 이그 가방은 무슨 가방이죠? 라고 지칭하는 말이 두 개가 되니까 그렇게는 안 쓰겠죠? 요 정도 뉘앙스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말하자면 what kind of 플러스 명사 쓰지 그 중간에 다른 걸 넣진 않아요. 이게 가장 그냥 일반적인 해석이 된다. 설명이 될수 있겠어요. 외국인들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얘기할 거예요. 우리 그렇게 안 쓰는데 설명 못 해요. 그 사람들도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한글로 뭐 설명 다 못하듯이. When did you stop? You stop the work? 5에 19. 19죠. 계속 봅시다. 오래 걸리네. 볼게 되게 많죠. 그죠? 5에 46. 5에 46. 근데 이거를 내가 더 길게 숙제를 시켜도 이걸 다 봐줄 능력이 될까, Who 내가? paid that? 557. 5에 57. Pay that. 후 제대로 하네요, 여기서는. 이해를 했어, 여기서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런 거 같고, 614. 감에 의해서.
몰라서 저걸 틀린 건 아니에요. 아까 위에도 그렇게 따지면은. Studying is studying. 6-3-3. 후 제대로 쓰고 있잖아요. 그죠? 6-5-0. What became issue? 여기 D 이슈가 될것 같은데, 7-10. 아, D 이슈는 아니겠다. 그냥 이슈. 근데 이슈가 가산명사라서 세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약간 바꿔줘야 될것 같아. 나는 D 이슈라고 쓸것 같습니다, 이거를. 근데 어쨌든 한번 볼게요, 저도. 이게 틀린 것 같긴 해. 다음 문장을 바르게 고치시오 할 건데, What became issue? 난 이거 관사 써줄 것 같아요. 아래 문장은 어때? 관사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래요. D 이슈가 들어가겠지. 이런 식으로 된다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검증을 계속 해나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맞아요. What became the issue? 무엇이 이슈가 되었니? 라고 묻는데, 이슈가 가산명사라서 관사가 들어가야 함.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받아쓰기 문제로도 넣을게요. 이게 그냥 당연해요. 너무 논리적으로 그냥 영어의 논리상 이건 맞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관사가 안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저게 가장 적당한 관사는 더예요, 그냥. 그 감이 생겨야 됩니다, 언젠가. 739. 숙제가 큰일이네, 진짜. Her name. 747. 747.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속도가? 워밍업이 되는 데까지 한요 정도까지 걸렸나, 그러면은? 8-05. Idea is it? 8-16. 대충 10초, 그죠? Whose idea is it? 후스도 잘 쓰잖아, 되게. 잘해요. 잘하는데, 이걸 그냥 빨리 못 꺼내는 거예요. 시험에서 점수가 안 나와도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것도 다 잘하고. 그냥 꺼내는 속도가 무지하게 느려요. 그리고 그게 안 고쳐져. 제가 볼때 진짜로 이유를 음식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찾는 게 아마 가장 좋을 수도 있어요. 내지는 뇌훈련법이나 이런 것들 좀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 지식 쪽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확실히. 되게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긴. 근데 그걸 못 꺼냈어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볼 거고. 결국 퀴즐렛을 봐줄 시간이 없네, 또. 퀴즐렛이란 단 암기를 봐줄 시간이 없네요. 이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 근데 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를. 026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봐봐 이제. 되게 오래 걸린다. 워밍업 되는데 시간이 분명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거를 내가 맞는지 생각한 게. 19초. 빠르긴 했는데 근데 좀 어디선가 막 늦는 데가 있었단 말이야. 봐봐. 27, 17, 31. 여기 이 구간이 되게 느리잖아요. 27, 20. 그러다가 갑자기 끝에 가서 조금씩 빨라져요. 뭔가 익숙해져.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과정인가? 아니면 그냥 워밍업이 필요한 건가? 참.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근데 어쨌든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건 맞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케니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